그래서 말인데. 야,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지? 어, 듣고 있어. 그러면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는데? 아, 진짜 듣고 있었다고. 그러니까 뭐라 했는데? 기억은 안 나지만 듣고 있었어. 하하. 야, 너 울었냐? 크크. 아니, 나 안 울었는데. 크크, 너 얼굴에. 하하, 안 울었다잖아. 그냥 모르는 척 해줘. 저번에 내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. 역시 넌 착해, 크크. 나 하나도 안 착해, 크크. 에이, 겸손은 크크. 진짜 안 착한데. 야, 너 너무 티났어. 뭐가? 너 땡땡이 비꼰거 크크. 엥? 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? 그 정도 알아듣는 머리는 있나 보네, 크크. 너 보면 참 신기해. 뭐가?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냐? 크크. 너 보면 꼭 강아지 같아, 크크. 나도 내 나름 사람 가리거든, 크크. 가리긴 쥐뿔, 크크. 야, 어제 얘기한 내용 어떻게 생각해? 흠, 애매. 그러면 이건 어때? 흠, 애매. 야, 뒤질래? 진짜 애매한 걸 어떡하라고. 그래도 나 정도면 착한 거 아니냐. 하하. 너 어제 아빠한테 엄청 깨졌다면서. 괜찮아? 뭐 매번 듣는 잔소리인데, 크크.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. 이 부피야, 잠깐 얘기 좀 하자. 야, 너 아무리 맞는 말 했다지만 내 친구한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. 잉? 그 정도면 충분히 상대방 배려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, 크크.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뭔지 알려줘야겠군. 솔직히 MBTI에서 나 노잼이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. 응, 아니야, 크크. 너랑 좀 오래 지내면서 느낀 건데 너도 은근 똥꼬집인 거 알지? 응? 이런 말하면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름 수용적인 편이라 생각하는데.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겉보기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음. 너 같은 부류가 제일 무서워, 크크. 하하, 갑자기 왜 그래. 쳇. 야, 우리 조별과제 PPT 발표 누가 하냐? 공공이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잖아. 걱정하지 마, 내가 할게, 크크. 너 발표 준비 하나도 안 했잖아. 그 전에 전체적인 내용 다 알아? 난 실전파라 걱정 안 해도 됨, 크크. 나 정도면 꽤 이성적인 편 아니? 응, 절대 아니야. 너 은근 잔소리 많은 거 알지? 크크. 무슨 소리야? 잔소리는 에티제같이 직설적으로 말해야 잔소리 아닌가? 아니거든. 이리 말하나 저리 말하나 간섭하는 것 자체가 잔소리거든, 크크. 너 보면 은근 사람 가려서 만나는 것 같아. 아, 나 안 그래, 크크. 흠, 아니야, 아니야. 너 주변 사람 성향 보면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해. 나 이래봬도 관찰력 좋다, 크크크. 뭐라고 시부리는 거야?